안녕하세요. 안성우리 다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아이를 수입에 와서 엄청 자랑을 했던 아이예요. 두들레아 신상. 이 아이가 지금 현재 꽃대가 이렇게 많이 머물러 있는데 보내드릴 때는 이 너무 긴 꽃대는 제가 잘라서 보내드릴 거예요. 두들레아 신상. 이 화분이 25cm 분이니까 23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뿌리 없는 아이로 왔을 때는 제가 9만 원, 10만 원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제 완전한 상품이 되었기에 12만 원에 드립니다. 12만 원. 스노우쿨로 백조 이런 이름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두들레야 신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12만 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에둘리스. 에둘리스. 목대가 잘안 보이나? 엄청나게 뿌리 내림도 잘돼 있고 목대도 좋아요. 에둘리스. 이 아이는 25cm에서 30cm 정도 될것 같아요. 에둘리스 10만 원.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10cm 분에 지금 현재 앉혀 있는데, 지금 전부 뿌리가 다 내려 있고 상품이 다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분갈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개를 해 드리고 난 다음 물건들만 전부 분갈이를 할 거예요. 분갈이를 하고 나면 상품의 가격이 조금 업 되겠죠. 파멜라 1번 2만 원. 지금 전부 이 상품들은 12cm에서 15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설산 2번 2만 원. 브리트니 3번 2만 원. 에둘리스 4번 15,000원. 에둘리스는 목대가 조금 가늘어 보여요. 한 1cm 정도? 그러니까 밑에 목대는 한 2cm 정도 되는데 목대가 전부 갈라져 있으니까 에둘리스는 그래서 15,000원만 받을 거예요. 4번 에둘리스 15,000원. 5번. 이 아이가 노마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꿀벅지라 하기에는 좀 과장된 점이 없지는 않아 보이지만 엄청 좋아요. 목대가 3, 4cm 그 정도 될것 같아요. 2만 원이에요. 5번 2만 원. 6번. 6번 이 아이는 5번하고는 또 틀린 아이인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 아이 역시도 목대가 좋아요. 6번 2만 원. 7번 파키피덤 2만 원. 7번은 한 10cm 정도 돼 보여요. 파키피덤은 그렇게. 파키피덤 7번 2만 원. 8번 아르조니카 3만 원. 아르조니카는 15cm 분에 지금 넘쳐 있죠? 아르조니카는 이렇게 큰 거는 몇개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6종 수입해 온거 뿌리 없는 거예요. 뿌리 없는 거가 지금 현재 뿌리를 내려서 지금 제가 전부 이렇게 비싸게 팔지만 다른 데 거에 비교해 보시면은 비싸단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자, 파키피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내가 아는 누비제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 아니, 내가 아는 에둘리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에둘리스려나 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르조니카. 아르조니카. 그 다음에 이 아이도 갈 거고, 얘는 이 아이도 갈 거예요. 뿌리가 정말 크고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도 갈 거고, 이렇게 해서 6종에 5만 4천 원에 보내드리고 있죠? 6종에 5만 4천 원. 그 다음에 얘들은
제가 쪼꼬미를 그때 수입을 해와서 제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중인데, 또 조금 저렴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걸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얘는 누비제나 9cm분이에요. 얘는 설산. 얘는 10cm분이에요. 에둘리스. 얘는 9cm분 파키피더. 얘도 9cm분 노마. 얘도 9cm분 풀 베를렌타. 얘도 9cm분 란소라타. 이렇게 해서 7종의 특가로 35,000원에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들레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다육이었습니다.